안녕하세요. 얼핏 닥터 신정민 원장입니다. 안면비대칭을 주소 중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외모 컴플렉스에 더해 다양한 동반 질병을 함께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턱관절 장애와 안면비대칭의 밀접한 상관관계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으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여기에 두통, 어깨통증, 이명, 비염, 어지러움 등 비교적 가볍고 흔한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는 매우 빈번합니다. 간혹 사경증, 디스토니아라고 불리는 근기능 이상증, 그리고 틱장애, 뚜렛증 후군 등 일상을 파괴하는 심각한 뇌신경 관련 희귀 난치 질환도 동반되는 경우도 만나게 됩니다. 비대칭, 턱관절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왜 이런 뇌신경 관련 질환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오늘은 뇌신경과 관련된 다양한 질병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왜 턱관절 치료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턱관절은 아래턱과 머리뼈가 만나 이루는 복잡한 구조의 관절입니다. 또한 단순히 입을 벌리고 닫는 기능만 하는 관절이 아니라 인체 구조상 경추 1번, 2번과 연결되어 역학적인 축을 이루며 근골격계, 신경계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 신경과 혈관의 이동통로이기도 합니다. 턱관절 주변에는 12개의 뇌신경 중 9개의 뇌신경이 지나갑니다.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턱관절 사이를 관통하는 중추신경 중 9개 신경 가닥이 눌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9개의 뇌신경 중 어떤 신경이 주로 압박되느냐가 다양한 질환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첫 번째, 턱관절 장애. 3차 신경의 하악 분지에 운동핵이 예민해지면서 저작근이 활성화되는 것이 턱관절 장애입니다. 틀어진 하악 가두가 신경을 손상시키면 근육의 긴장도가 커지고 근육의 긴장은 통증이나 개구장애 등의 기능적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근육은 혼자 수축하지 않습니다. 신경의 명령으로 수축과 이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근육 통증은 근육의 운동을 주도하는 예민해진 신경을 치료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경증 디스토니아. 디스토니아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불수의적인 근육의 경련과 수축, 그리고 머리, 얼굴, 턱, 목, 어깨, 팔, 다리 등 신체의 어느 일부분에 떨림이나 비틀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희귀 난치 질환입니다. 이 중 머리나 목이 돌아가는 증상을 사경증이라고 합니다. 사경증을 쉽게 설명드리면 어떤 물체가 얼굴을 향해서 날아올 때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게 되는데요. 이 반응은 7번 뇌신경인 안면신경이 주도합니다. 그런데 이 신경이 고장나게 되면 위협적이지 않은 자극에도 머리를 돌리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틱장애. 소아들에게서 흔하게 나타나는 신경정신과 질환 중 하나인 틱장애는 통제되지 않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소리를 내는 증상을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는 음동틱과 코를 킁킁거리거나 침을 뱉는 등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음성틱이 있습니다. 음성틱과 운동틱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를 복합틱이라고 하고 복합틱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뚜렛 장애라고 합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충돌 조절 장애나 우울증, 학습 장애, 불안 장애 등의 증상이 동반됩니다. 네 번째, 3차 신경통. 5번 뇌신경인 3차 신경이 틀어진 턱에 압박되면서 발생하는 눈, 코, 입, 귀, 턱관절 부위의 통증과 이상 증상을 3차 신경통이라고 하는데요. 3차 신경은 얼굴 신경 중 가장 큰 신경으로 안하분지, 상악분지, 하악분지 세 개로 나눠집니다. 3차 신경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모두 갖고 있어서 3차 신경의 이상은 감각기능 이상과 운동기능 이상을 모두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피, 각막을 포함한 얼굴 전체의 감각이 예민해져서 다양한 불편 증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저작근의 근력 약화로 씹기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외상이나 대상포진과 같은 감염 문제가 없었는데도 이유 없이 발생한 3차 신경통의 경우 턱관절 교정을 통해 구조를 바로잡고 손상된 3차 신경을 복구시켜주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명.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이명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새끼손가락을 양주 귀 속에 넣고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하면 입을 다물 때 손가락 끝에서 조이거나 탁 치는 증상이 있으면 턱관절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때 손끝에서 부딪히는 것이 턱관절 내의 하악과 됩니다. 이처럼 턱과 귀는 아주 가까운 곳에 붙어 있는데요. 이명은 턱관절이 틀어지면서
삼차신경하악분지를 압박하면서 운동액이 예민해지게 되어 고막긴장근이 가긴장되면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난청, 기통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명도 턱관절 교정을 통해 구조를 바로잡고 손상된 뇌신경을 치료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편두통. 머리를 지나가는 뇌신경과 뇌혈관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는 편두통도 턱관절 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두통과 달리 편두통은 복시 증상으로 시야에 문제가 생기고 한쪽 손발이 저리거나 언어장애와 같은 뇌신경적 전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턱관절이 틀어지게 되면 턱관절, 두개골, 경추의 균형이 깨지면서 경추가 안정적으로 취하고 있던 C커브가 무너지면서 1번 경추가 틀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목뼈 주위에는 심장에서 펌프질하는 혈액을 뇌로 공급하는 경동맥이 지나가는 중요한 통로라는 데 있습니다. 목뼈의 정렬이 흐트러지면 주변의 근육 긴장도가 올라가고 머리로 올라가는 혈류순환에 장애가 생기게 되면서 경동맥과 추골동맥과 같은 혈관뿐 아니라 이곳을 지나가는 여러 신경 분지들이 압박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두통이나 어지러움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좌우 두개골 표면 긴장도의 차이에 따라 편두통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안면비대칭과 관련된 여러 뇌신경 피난치 질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순한 미용적인 문제로 생각했던 비대칭이 이렇게 심각한 뇌신경계 질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균형을 찾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상 여러분의 바른 얼굴을 찾아 건강을 드리는 얼핏 닥터 신정민 원장이었습니다.